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조개를 잡아서 조개 치즈 그라탕을 먹어보자! 저희 집 바로 앞바다에 나가면요. 그냥 바닥에 조개가 널려 있습니다. 조개를 잡는 세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바로 해루질을 나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바다로 나가야겠죠.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오늘 조개 잡아서 또 그거 해야겠다. 작년에 왔던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개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바람이 롯나게 부네요. 근데 파도는 안 쳐서 정말 다행인데 일단 조개를 잡는 방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보통 조개를 갯벌에서 여러분들 많이 잡으시는데 자, 갯벌보다 동해안에서 비단 조개를 잡을 확률이 훨씬 더 쉽고 재밌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롯나 추워 리발. 오늘은 가슴 장화 없이 그냥 이렇게 슬리퍼 신고 들어가야 되는 게 개 라떼서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슬리퍼 버려. 그리고 다리 걷습니다. 개 춥겠다. 털 왜 이렇게 많아 리발. 자, 여기까지 걷어요. 바지 맞아요. 자, 그리고 로나 당당하게 입수. 우와, 내려다 했는데? 여러분 너무 추운데요? 야, 이거 어떡해? 잠깐만, 안 할래. 컨텐츠 안 찍을게요. 그럴 수 없이 바로 들어간다. 남자답게 리발. 남자 안 할래. 야, 상상 이상인데? 여러분 잠시만요. 가죽 잠바 입고 올게요. 아니야, 가죽 잠바에 리발. 그 갑바 입고 올게요. 갑바. 그래, 가죽 차나 신었다 이래 얘기들아. 물에 그냥 바로 들어갔네. 파도 어쩌라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조개일 거예요. 디진 조개. 자,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지금 물살이 세서 안 보이는데 제 집게 끝쪽에 뭐 튀어나온 거 있죠? 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바로 조개가 잡힙니다. 자, 여러분, 이 조개는 비단 조개라고 하는 건데 바지락이랑은 좀 달라요. 여기 방언으로는 째복이라고 하죠. 째복으로 약간 물회처럼 먹을 수 있거든요. 아주 롯나게 맛있습니다. 추베름 내꺼. 비닐에 한 마리 키. 자, 이렇게 보지 않아도 발 같은 걸로 약간 이렇게 파면서 보면은 묵직한 게 탁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날씨엔 절대 하지 마세요. 얼어 됨집니다. 아까처럼 엉덩이 보인 거 이런 거 그냥 집게로 탁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자, 보시면 아주 나 잡아주세요라고 하고 아주 엉덩이만 내밀고 박혀있는 이래끼 일로 와 이래끼야. 자, 오늘 CR 괜찮다. 자, 여러분, 두 마리 계속 잡을게요. 아이고 또 있네. 아이고 또 엉덩이만 내밀고 있네 이렇게. 자, 보세요. 바로 딱 좀 큰 것 같은데. 따 야, 롯나게 크다. 자, 얘는 참 신기한 게 색깔이 다 가지 각색이에요. 그게 롯나게 신기해요는 구라요. 하나도 안 신기해. 자, 여러분, 오늘은 잡기라기보다 줍는 거지. 잠시만, 큰 것 같은데. 롯나 크다. 이거 뭐야, 백합 아니야? 우와, 이 정도면 비단 조개 치고 개 월척인 거예요. 일단 바로 킵 추베름. 재밌네요. 몇 마리 잡아서 쳐먹어야 될까? 조개야, 조개래끼야, 내가 롯나 맛있게 퍼 먹어줄게. 바닥만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 있죠? 자, 이런 애들 그냥 한번 파보면 돼요. 뒤진 거야. 자, 여기도 지금 뭐 한 마리 조그맣게 나와 있죠? 올라. 야, 여기 더 있네. 오늘따라 많은데? 너무 잡고. 일로 와 이래 애기야. 동해바다에서 이렇게 잡으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잡는 곳은 수심이 굉장히 얕은 동해바다예요. 여기는 계속 걸어가도 무릎밖에 안 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걸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물 높이가 무릎이었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벅지다. 돌아갈래? 야, 이 대물 렉기 일로와. 꽤 큰 사이즈다. 대물 아니네 리발. 그래도 킵 렉기야. 아, 이 모래바닥에 수많은 금괴가 살고 있는데 진짜 보이지가 않아요. 땅을 아무리 파고 파도 이렇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죄송합니다. 뭐야, 조개 같은데? 뒤진 껍데기. 저 뭐야, 홍합? 제가 홍합인데 뒤졌구나. 여러분, 홍합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마트에서 파는 양식 홍합은 괜찮은데요, 지금 자연산 홍합 잡아서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 홍합내기들이 플랑크톤을 처먹는데 그 플랑크톤에서 독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삭시토신이라고 하는 삭시토신. 그 독성 때문에 야생에서 잡은 자연산 홍합은 되도록이면 삼가해주세요. 제 얼굴도 지금 삼가할게요. 치우자. 자, 여러분 이거 색깔 영롱한 거 보세요. 우와, 너 조개 인생샷. 내가 하나 건져줬다. 자, 여러분 지금 조개 사냥 10분 만에 하나 둘 셋 아홉 마리. 야, 이거 너무 쉽다. 여러분 하고 싶으시죠? 동해바다 와서 꼭 해보세요. 근데 제발 여러분 그 동해바다에 물 높이 알고 가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뭘까? 너 조개니? 돌리발. 자, 여러분 그리고 조개를 잡는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는 꿀팁이라기보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조개 렁덩이 보고 렁덩이 꼬집으면서 빼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진짜 꿀팁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수욕장을 가다 보시면 이렇게 파래가 하나, 주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파래가 나와 있는 렉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렉기들은요 조개가 파래를 물고 있는 경우거든요. 자, 보세요. 파래를 조개래끼가 물고 있을 겁니다. 보세요. 그냥 파래예요, 얘는. 지금 파래 먹을 시기가 아닌가? 자, 분명히 파래를 물고 있는 조개래끼가 있을 거예요. 항상 그렇게 잡았는데. 오늘 배부르니?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래 박혀있는 파래를 뽑으면서 조개를 뽑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오늘 그런 래끼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저 조개니? 아유, 그래 반갑다. 너는 손으로 내가 키핑해줄게. 요렇게 키핑 뒤졌구나 리발. 자, 여러분 요런 파래입니다. 요런 파래 보세요. 그냥 파래. 자, 여러분 이렇게 박혀있는 거 있죠? 딱 하면은 홍합 삭시토신 버려. 이건 뭐야? 그럼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이거 뭐지? 쓰레기 버린 래끼, 미친 래끼. 저기 지금 엉덩이
메롱이 한 마리 보이네 있거든요. 어우, 야. 어, 방금 이 새끼 혀 메롱에서요, 메롱. 너 뒤졌어, 나한테. 잠깐만, 이거 보세요. 여기 팔에 있거든요, 팔에. 지금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 새끼 라가리 보시면 지금 팔에 물고 있죠? 이 팔에가 물 위에 원래 둥둥 떠있거든요. 그래서 그 팔에를 찾아서 캐면은 거의 다 조개가 있는 거예요. 추베르 고맙다. 너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알려줄 수 있게 됐어, 리발레켜. 자, 여러분, 지금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충 20분 했는데 11마리 더 잡을 거예요? 삑사리 개 많이 나네. 쟤는 아주 깊숙하게 박혀있는데 이거 조개는 아닌 것 같아. 어, 홍합, 홍합.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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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오, 너 잘한다. 저기 한 마리 있다. 엉덩이 론나게 내밀고 있다. 리발레끼. 일로 와이레끼야. 돌이야. 버려. 마지막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동해바다가 수심이 금방 거지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간 거 무서우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육지 바로 앞에 요런 데서도 보세요. 자, 요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진 거다. 리발 버려. 죄송해요. 어, 컨텐츠 마음대로 안 되네. 이상하다. 오늘은 육지 근처에 왜 없지 리발. 오늘은 리발. 오늘 한 15마리 된 것 같은데 이래끼들 가져가서 바로 슈베름 넣어 먹어볼게요. 리발 라탕라타. 개비야 나야 나. 아니야, 쓰지마. 앉아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올 레끼 안에다가 다단물을 넣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해감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통을 두고. 뭐야, 왜 구멍,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새. 하루 정도 해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 있는 모래를 전부 다 내뱉어요. 만약 그렇게 해감을 안 하고 먹으면요, 제 이빨이 개롯되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뒤에 봐요. 아, 잠깐만 잠깐만. 깨비 한 번만 줘보자. 깨비야 밥 먹자. 너 이거 처음 보지? 너 표정이 안 좋은데? 너 표정 왜 그래? 냄새 맡아봐. 왜 얼었어? 왜 얼었어?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겁이 롯나게 맞습니다, 깨비가. 뭐야, 기습이야? 야야, 안돼, 내 거야. 미안해, 이따 간식 줄게. 구라야.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밤에 이 조개들의 해감을 끝날려고 그랬는데 이 조개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 러머니인데 저희 러머니한테 여쭤보니까 한 이틀은 해감을 해야 완벽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감이 다 된 조개래끼들을 일로와 상식아 혀 집어넣어 뽀찌 상만이 상식이 로저 묶어버린 다음에 냉장실 롯나 더럽다 였다 버려. 진짜 잘가. 그리고 내일 조개 치즈 그라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 네이버야. 빵빵얼리 조개를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일로와 이래끼야. 뭐가 이거 닫아.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주 꽝꽝 얼었습니다. 자, 이렇게 꽝꽝 얼은 건 어떻게 푸냐면요, 주먹 사주 주먹. 조개래끼들의 라래를 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가로 사우나 하러 가자. 자, 일단 조개를 끓이려면 그리고 부탁한 뒤 라래 닥쳐 리발레끼야. 파이어 파이어. 란면 근육 롯나 아프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지붕이 왜 나와. 조개래끼들 바로 투와. 잘가 리발레끼들아. 자, 여러분, 이렇게 조개를 넣고 한 3번 정도 끓이면요 벌써 이렇게 라가리를 연 레끼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오, 이렇게 아주 꽉 다물었네. 이런 레끼들은 아주 입이 무거운 레끼들이에요. 나중에 너한테만 비밀 얘기할게. 어쩌라고, 일단 라가리 열어. 따따 여기 위에 올려버립니다. 따라라라. 라가리 안 벌린 레끼들은 아주 그냥 라가리가 묵직한 리발레끼. 새끼들 빰빰 빠라밤 빠라. 야, 여러분, 이래끼. 아, 야, 여러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귀 롯나 뜨겁네 리발. 이래끼들 조개살을 다 떼줄게요. 라가리 안 바른 거는 내가 오픈 리발레끼야. 나 이게 살들을 버릴 게 하나 없어요. 너도 오픈 리발레끼야. 깔끔하게 라가리 열어. 자, 여러분, 이렇게 조개살을 하나하나 다 발라줍니다. 좀 롯같다 리발. 제가 이렇게 삶은 조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샤롤레. 샤롤레 뭐야, 리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조개살은 잠깐 저 멀리 꺼죠? 그리고 그라탕 안에 들어가는 몇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탕. 감자래끼. 썰어, 리발. 썰어, 리발. 됐습니다. 그리고 양파래끼. 썰어, 리발. 썰어, 리발. 이것도 양이 좀 많은 썰어, 리발. 얘 가져가자. 자, 그리고 이래끼를 롯나게 잘게 다집니다. 랄랄랄랄랄라. 자, 여러분, 이렇게 감자랑 양파만 롯나게 썰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와야 될게요. 자, 그리고 프라이팬 리발. 한번 더 부탁한 뒤. 라가리 닥쳐 빨리 좀 하래.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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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아, 꺼졌구나 리발. 진작 좀 그렇게 하지. 파이어 파티 베프레끼 발성이 작아 리발. 기습으로 언언언언. 아까 다진 양파랑 감자레끼 바로 립장 리발 애기들아. 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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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 아, 롯나게 뜨겁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다 적출해버린 비단 조 개레끼들 투하.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 보셨어요 방금? 자, 라떼다 러머니한테. 자, 그리고 여러분, 역시 한국인이면 이게 빠지면 안 되죠. 라진 마늘 여기 있습니다. 리발 투와 조져 조져 조져. 자, 그리고 후추 후추. 자, 그리고 필살기 흩날려라. 토마토 소스 차자자. 조져 조져 조져. 아우, 미치겠네. 저 후추 너무 셌다. 아, 추 내발레기야. 옛날에 주방에서 잠깐 일할 때 저희가 오픈 주방이었거든요. 밖에 식사하시는 손님들 웃기려고 이런 행동 많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케이, 이쯤 됐습니다. 턴 오프. 자, 여러분, 이제 로원하게 디테일한 손가름이 필요합니다. 리발 여기서 아까 만든 그라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죠. 왜 여기 빈 껍데기들이 있을까요? 작년에 왔던 가스 이거 안에 오늘 리발 치기가 너무 작아. 이거를 요 안에 넣는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숟가락이 필요한데 유명한 브랜드 거 있잖아요. 로빈슨 숟가락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걸로 잘 퍼서 이렇게 메꿔줘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하필 조개 그라탕인 것이냐. 자,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전부 다 하나 더 녹아다 해서 다 마가리 닥쳐라 리발렛겨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남았어요. 진짜 조금 남았는데 얘 제가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여기서 와, 솔직히 지금 그라탕 만들든 안 만들든 맛 비쌀 것 같은데 리발? 컨텐츠 끝! 빵요! 불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의 노가다 작업이 더 있습니다. 피자 치즈. 아, 왜 안 뜯어졌다. 민망하네. 요 피자 치즈가 위에 살살 녹아있어야 진짜 구라탕이지. 야, 이거 뭐 두 개씩만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를 바로 올려버렸으면 열어 라가리 닥쳐. 자, 이렇게들 잘 가요. 닫아버려. 그리고 1분 조져줍니다. 1분. 어, 뭐야,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개록 같네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팡팡 튀는데? 그죠 열어. 뭐야, 잘 됐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단족의 그라탕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런 비주얼입니다. 안에는 양파, 감자, 토마토 소스가 들어있고 위에는 모짜렐라 치즈로 살짝 덮여있는 추베르. 아직 안 돼.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요럴 때는 파슬리.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롬나 보잘것없죠? 바로 추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건 혹시 썸네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썸네일 과정 공개 잘 안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요. 개록 같죠? 바로 먹어볼게요. 앞니로 긁어야지. 왜 갈갈이 박준영님이야?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컨텐츠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롬나 맛있는데요 여러분. 요새 제가 등계 강정부터 해가지고요 맛있는 거 먹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객강고 한번 먹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봐주세요. 자, 하나 더 바로 할게요. 하나 더.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썸네일 찍고 있다 개비야. 너무 맛있는데. 와,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건 진짜 치즈가 걸쭉하게 롯나게 안에 잘 그냥 스며들어가지고 약간 도킹된 느낌. 이렇게 이거 왜 안 떼지냐. 어?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다 쓸고 죽고 돈. 뭐부터 먹을까? 어느 것을 먹을? 너의 것일게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뭐야 이거. 여러분, 이런 조개 같은 거는요, 동해안 놀러 오시면은 조개는 해변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반나절 정도는 해감을 시켜주고 그냥 단순히 라면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그라탕에서 먹고 사진 찍고 하면은 완전 인스타 팔로우 만명 각. 만명은 좀 어렵긴 하지. 추베르. 뭔 소리, 이에서 뭔 소리. 아니지 조개 씹은 거 아니지. 아니야. 며칠 전 금계부터 내 라가리를 노린 내기들이 많아졌다. 여러분, 놀라셨을 때 조개 잡지 말고요 그냥 수산시장 가서 사드세요. 라가리 다 날라갑니다. 덜벌께서 아주 싸싸싸싸 비워버려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해루질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놀러와서 잡아먹기 좀 힘든 컨텐츠들인데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도 정말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컨텐츠예요. 정말 오랜만에 비단조개 컨텐츠였습니다. 옛날에 조개로 조개 쿠키 해먹었었죠. 뭐 맛이 나쁘진 않았는데 롯나 나빴어요. 뭔 개소리야.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페이오! 아, 오늘은 이거 엔딩 멘트 칠게 없다. 칠게 작년에 왔던 각.